나쁜 뉴스들 하고 달려주실 연출 모두 한번 정도로 예, 수료합니다. 네, 우리 박정희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쁜 녀석들에서 허이루 역할을 맡은 주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장성철 형사 역을 맡은 양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추운 날씨에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강주 역할 맡은 지준입니다. 굳이 나쁜 녀석들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유지하신 이유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거의 영화보다 더 어려운 캐스팅을 완성하셨는데 이 출연진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일단 나쁜 녀석들이라는 그 세계관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버릴 수 없었고, 배우분들, 박중훈 선배님, 그 역할에 가장 이 나쁜 녀석들 호를 가장 잘 이끌어 가실 선장님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거기 이하로 조진모 씨, 네, 김무현 씨. 그 역할에 검사 역할도 너무 그 김무현 씨도 매력이 있었고, 예전부터 다 같이 하고 싶었던 배우들이에요. 아, 그랬어요? 네, 그 심지어 지수 씨도 아 저렇게 한국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구나. 네, 참 요즘 사람인데 네. 너무 매력있게 생겼다고 저 사람을 한번 좀 멋있게 한번 포장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욕심이 있었고 장성철이라는 워낙에 유명한 배우고 그 배우분은 제가 많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네, 안정님이기도 네. 하고 물론 여기 박준호 감독님도 계시지만 모든 분들 굉장히 다 매력이 있었고 욕심이 났고요. 네. 네, 그래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박준원 씨랑 조진모 씨 제 질문이 있는데요. 시즌1에서는 그 김상중 씨랑 권홍석 씨가 그 중심에 있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박준원 씨랑 조진모 씨가 그 역할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때와 지금의 어떤 매력이 다른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쁜 녀석들 1편에 그 김상중 씨가 훌륭하게 연기를 했잖아요. 저도 아주 박수를 치고 싶고 너무나 훌륭하게 연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한 감독님한테 말씀 듣기를 나쁜 녀석들 때 그 나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을 잡는다, 나쁜 놈들을 나쁜 방법으로 잡는다 이런 컨셉만 갖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라고 얘기해서 1편은 그냥 뭐 참고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제가 아직까지 방송이 다 된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하고 본 다음에 말씀을 나누면 더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작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1편하고의 비교는 좋은 연기를 해주셨고 좋은 작품이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시즌 1에 있는 캐릭터와 저의 캐릭터에 뭐 중첩되는 부분은 분명히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새로운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시즌 1에 대해서 참고는 그냥 그림상에 대한 부분만 좀 참고를 했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캐릭터들이 그 시즌 1과 비교를 해서 보신다면 아마 큰 다름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 또한 뭐 주먹을 쓰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 인간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 사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겠구나를 느껴질 정도로 연기하려고 그러고 우리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를 기대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우리 지수 씨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작품 지금 8월부터 이 추운 날까지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작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작품이 빨리 첫 방송이 되기를 이렇게 기다려본 작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정말 이 작품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어떤 팬의 입장으로서도 네,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작품을 이렇게 추구된다 작품을 많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쁜 녀석들 처음 김상중 선배님께 나오시고 한 것도 전혀 못 봤고요. 18살이던 때도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하나의 유일무이한 어떤 그 전작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 작품이 또 하나의 그냥 오롯한 하나의 우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 OCN에서 한 마지막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기대작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아마 저희들이 미리 김치부터 마시는 느낌으로 자부하는데 아마 최고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 거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기대에 부응할 만큼 열심히 찍고 있고 자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제가 찍은 작품을 선보이기 전에 늘 드는 기분인데 이거 지금도 똑같아요. 불안하고 설레이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만들 때는 우리가 만들었는데 보여지는 순간에는 보는 사람 것이거든요. 네. 보는 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마음이 같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쁜 옷을 알게 되시 한층 더 진보했고요. 한층 더 거대해졌고요. 여러 가지 미스테리, 액션, 스릴러 많은 부분들을 볼 분들이 굉장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